안타깝죠? 안녕하세요 여러분, 금쪽입니다. 안녕하세요, 쌈녀입니다. 오늘은 여기 대구 정상감영공원에 나와있습니다. 이게 예전에 제 어릴 때는 중앙공원이라고 그랬고요, 여기를 상평동이라고 많이 했는데 어릴 때 여기서 많이 놀았던 기억이 나네요. 오늘 가볼 음식점은 저희가 이제 뭐 흔히 드시는 거는 뼈찜도 많이 드셔보시고 뼈해장국도 많이 드시고 보시는데, 이 집은 뼈조림이라는 좀 생소한 메뉴가 있길래 오늘 가서 한번 맛을 보기로 하겠습니다. 오늘 가볼 곳의 주소는요, 대구 중구 서성로 14길 89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가 시내다 보니까 요 바로 길 건너편이 동성로고, 여기가 옛날에는 저 길 건너를 동성로, 저쪽편이 상평동이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시내다 보니까 주차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서 근처에 있는 유료 주차장에 주차를 하시고 걸어가시는 게 훨씬 더 편하실 겁니다. 짠! 뚝도입니다. 이 집이 오픈한 지는 4개월 정도 된 집인데요, 약간 독특합니다. 우리가 뼈찜도 먹어보고 뼈해장국도 먹어봤지만 뼈조림은 좀 독특한, 잘 못 먹어봤던 그런 메뉴인데, 오늘 들어가서 이 집의 대표 메뉴인 뚝조림 한번 맛있게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괜찮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좀 부탁드리고요, 뚝도의 영업시간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 집의 메뉴는 요거 뚝조림이라는 건데, 등뼈에 이제 졸여서 나온 건데, 약간 찜찜 등뼈찜하고 비슷할 것 같기도 하고, 일단은 저희는 요거 중짜 맵기도 조정 가능합니다. 더 맵게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메뉴도 있으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건. 밑반찬을 갈 동안에 어묵김치, 오이, 조도김치인데? 조도김치인데? 그리고 이건 무슨 전이야? 전화나 하고 이렇게 좀 했어. 자, 제가 주문한 거 요거 뚝조림 나왔습니다. 약간 간장 뼈찜 같은 느낌이 좀 있네. 간장 뼈찜? 아, 후루룩 발라진다. 쑥 벗기지네. 엄청 부드러워. 응? 부드럽다. 이거 네이버 리뷰 작성하면은 뭐 계란 볶음찜은 무료라고 하시네요. 와, 이거 먹어도 배부르겠다. 맛있겠다. 갔다 실하네. 와, 딱 찢기네. 어떻게 먹어야 되지? 막 뜯어 먹어야지. 와구 와구.
살 자체가 진짜 부드럽다. 엄청 푹 익히나 봐. 맛있네, 그렇지? 이거 안주 같은, 아니 안주 같은데? 이거 하이볼 팔잖아, 뚝도 하이볼. 뚝도 하이볼도 많이 이용해주세요. 밤에 와가지고 진짜 안주도 담아 먹어도 좋을 것 같아요. 맛있어. 깨끗하게 발라지네. 근데 이게 뼈찜하고는 약간 다르네. 국물을 부어보니까 뼈찜은 약간 전분기가 더 가는데 이거는 전분기가 전혀 없네. 깔끔한. 깔끔하네. 고기 덩어리 봐. 오, 고기. 오. 고기 되게 실하다. 그래서 이렇게 이게 더 매운맛이라 그런가 청양고추가 조금 많이 들어가 있어. 하나 살짝 매콤한데 땀이 짜증나기 시작하는데. 국물에 자작하게 먹으래. 엄청 커. 와, 건강하네 진짜. 얘가 제일 크다. 여보 이거 봐. 깜짝 놀랐네. 네. 어구야. 되게 푸짐하게 튼실하게 잘 들어있다. 아이고. 아이고. 던지지는 말고. 당장 나야지. 던지는. 기분 나쁘게. 주세요. 그 여기에 면살이 또 추가돼요? 면살이 이 상태에서? 네, 가능합니다. 면살이가 바로 이 상태에서 가능해요. 아, 그럼 거. 면사리 일단 하나. 일단 하나. 네. 그 면을 넣고 좀 자작하게 쫄아야 되네. 엄청 뜨겁다, 지금. 약간 우동? 사리? 우동보다 좀 있구나. 얇고. 짬뽕 면 같기도 하고. 짬뽕보다는 굵은 것 같은데? 힘을 내. 먹을 수 있어. 힘을 내. 쭉 당겨. 나이스. 그래. 양념이 맛있지? 이게. 양념이 금방 쏙 뺐다. 맛있네. 이게 처음부터 먹는 것보다 처음에 같이 사리를 추가해버리면 국물이 쫄아들잖아. 그러니까 그렇지. 그러니까 먹다가 이렇게. 그러니까 일단 고기 먼저 다 먹고, 그 다음에 이제 면사를 추가해서 면 먹고, 면 다 건져 먹고 난 다음에 밥 추가해서 양이 된다면 이것도 괜찮다. 이게 터질 것 같은데 그렇게 먹으면 먼저.
역시 마지막은 볶음밥 아니겠습니까? 활용 점점. 안에서 한 70% 정도 볶아서 나온 거라서 이게 지금 바로 드시면 됩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남은 고기를 올려주는 센스 좋아. 뜨거울 것 같은데? 안 뜨겁. 입안에 들어가면 안 뜨겁다니까. 뜨거. 오, 눌러 붙었다. 살짝 눌러주는 센스. 제일 맛있어. 아, 볶음밥 꼭 먹어야 돼. 저는 큰일 난 사람이네. 역시 이렇게 조림 이런 거는 볶음밥 먹어야 돼. 그치. 활용 정점이지. 마지막에. 중짜 하나만 시켜도, 뭐, 형님 와서 먹어도. 면 넣고 볶음밥까지 먹으면 배 터질 것 같은데. 여기 대구에 있는 향촌동이죠. 옛날에 여기 향촌동이라고 그랬는데 여기 향촌동이었거든요. 옛날에 그러니까 저 길을 하나 건너가서 동북로 여기는 향촌동이랬는데 경산 감령공원 옆 바로 앞에 있고 그 바로 뒤쪽에 있는 뚝도라는 여기 뚝조림 전문점인데 뼈찜? 뼈찜이 아니고 뼈조림. 아, 진짜 맛있습니다. 이게 가격도 가격에 비해 가성비도 굉장히 괜찮은 것 같고 양이 푸짐해요. 그러니까 코스로다가 면하고 볶음밥까지 오늘 진짜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이름 되게 봐요. 귀엽다. 이름 뚝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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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뚝구하고 비슷한데. 아, 뚝도. 혀 짧은 소리 나는 혀 짧은 소리. 안녕.